모든 죽은 것은 썩는다. 계란도 썩는다.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계란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계란이 38도라는 적정 온도로 올라가면 그 순간에 계란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생기가 들어와서 그 순간에 계란이 썩는 죽은 계란이 안 썩는 뭐예요? 산 계란으로 변한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생기가 생기가 있다. 생기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며. 병 낫는 것은 새발의 피다. 다 이걸 기억하세요. 아직. 생기는 있는 겁니다. 이 있는 생기를 있는 줄을 모르니까 또는 있다는 이 진실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할수 없이 치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여러분, 이 생기가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을 봄이라고 불러요. 봄을 봄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봄. 본다는 거예요. 보다를 명사로 하면 봄이에요. 보다는 동사고. 예. 그렇죠? 그 봄. 봄에 뭐를 본다는 거예요? 새싹, 꽃, 예, 그걸 본다는 게 봄이에요? 새싹을 보고 꽃을 본다는 게 봄이에요? 예, 봄에 적정 온도가 되면 그때 나무마다 적정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적정 온도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기 시작하면 그때 38도가 되면 계란에 생기가 오듯이 죽어 있던 계란에 생기가 오듯이 그래서 계란 안에서 우리는 그 바깥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계란 안에서 뭐가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가 켜지면서 여러분 심장이 만들었죠. 그리고 피가 만들었죠. 유전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에서는 못 봐요. 그러나 계란 안에서는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장이 큰 눈곱만한 심장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빨딱, 계란 안에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탁, 계란 안에서 심장이 빨딱, 뛰면서 혈관이, 가느다란 모세 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안 썩어? 예, 21일 동안 안 썩어. 38도에서 안 썩는다니까. 그래가지고 21일째가 되면, 21일째가 되면, 어떻게 돼? 예, 요 병아리가 콕콕 해가지고 계란에 빵꾸를 닦네. 왜 빵꾸를 낼까? 나오려고. 그 빵꾸가 나기 전까지는,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계란 안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왜? 이제 폐도 생겼고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돼. 하나님이 그 숨 쉬는 공기를 계단 안에 준비해 놨을까, 안 해놨을까? 그 빵꾸 낼 동안 숨쉴 공기를 딱 준비해 놨어. 브론자위, 여기 이제 안에 막이 있죠,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여기 공기 주머니야. 그래서 빵꾸 딱딱 낼 때까지는 저것 가지고 숨 쉬어야 돼. 그래서 빵꾸가 딱 나면 저 공기가 없어져. 그러고 바깥 공기로 숨을 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삐약!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관찰하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가 와서 생명체, 유전자, 그 꺼져 있었던 유전자를 탁 켜주면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뭐를 보는 거예요? 꽃을 보는 게 아니고 생명을 보는 거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뭐가 약동한다 그래? 생명이 약동한. 생명의 존재, 생명의 약동함을 보여주는 때가 봄. 정말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야, 우리 조상님들의 그 뭐예요? 그 관찰력, 이건 대단하다. 생명을 보는 민족이 있었다. 여러분, 영어로는 봄이 뭐예요? Spring. Spring은 뭐예요? Spring은 샘물이에요, 샘물. 땅에서 어떻게 샘물이 쏟잖아요. 뽀록뽀록. 이제 그거는 여러분 샘물 솟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봄하고 봄보다는 차원이 조금 뭐예요? 낮은 것 같아. 우리는 본다. 봄에 무엇을 본다? 생명을 보는데, 예. 그 사람들은 뭔가 솟아오른다는 것뿐이야. 생명을 본다는 깊은 뜻은 좀 없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봄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속에 봄이, 마음속에 차디찬 어두운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생기가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켜지면서 여러분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시작하듯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듣고 그래 맞아 이런 거를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은 모습,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유전자들은 꺼져 있다가 뭐요? 반짝 켜지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러한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어떻게 자꾸만 우리가 반복해서 상상하는. 그래서 옛날에 이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positive라는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positive, 그 다음에 상상 imagery. positive imagery therapy 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한 효과를 봤어요. 이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들. 이제는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할 것도 해봐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들. 그만큼 이제 말기 환자들로 하여금 이제 되게 딱 가장 적정 숫자는 12명이래요. 12명을 딱 모아서 이제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스크린에 동영상을 띄워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에 무슨 광경이 나오냐면 바닷가야. 갈매기들이 훨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보여주는. 보여주면서 이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물고기 떼가 바닷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럼 갈매기들이 어떻게 하게? 와, 물고기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갈매기들이 이제 막 다이빙 하는 거예요. 쫙 해서 고기 잡아먹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암세포들이다. 갈매기들은 뭐예요? T세포다. 그런 것을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도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여러분의 T세포들이 지금 물고기들을 막 잡아먹고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그래서 12명이 손을 잡고 또 상상하고 또 영상을 또 봐보고 또 상상하고 그래. 내가 지금 유방에 암이 있는데 지금 막 갈매기 T세포들이 어떻게 막 물고기 암세포들을 잡아먹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면역력을 검사를 했어. 면역력이 쑥쑥 좋아지는 거야. 그 놀랐어. 의사들이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왜 그런 치료를 이제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첫날, 둘째날, 셋째날
쭉 이렇게 나갈 때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 실제로 암도 푹푹 줄고. 근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어. 왜? 여러분, 그거는 그냥 동영상만 보고 내가 상상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거는 동영상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들이 오늘 또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거 해야 돼. 예, 네. 12명이 또 모여가지고 손잡고, 또, 갈매기, 갈매기. 그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또 눈 감고 갈매기, 갈매기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질적인 뜻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할수록 뭐가 생겨? 그거를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 내성이야. 지겨워. 이제, 똑같은 그거를 반복한다는 건 별로 뜻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강의를 쫙 분석을 해보면,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매 시간마다 뭐요?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르게 듣지만, 그 중심 속에 있는 뭐예요? 그 주제는 생기를 받으세요. 생기를 받으세요. 전자가 켜집니다. 켜지면 암이 닿습니다. 요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 매 시간마다. 주제는 꼭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음식하고 꼭 같다니까요. 재료는 꼭 같아도, 어떻게? 요리법에 따라서 맨날, 어저께 점심 때마다고, 지금 저녁 때마다고 다르네. 맛이 좋네. 이러면 여러분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상상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리 잘한다는 말이 그런 뜻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편을 꼬시는데 요리조리 요리해요. 아마 소정이는 그거 전문가일 것 같아요. 요리 잘 하게 돼요. 남편이 아마, 오빠가, 요즘 남편이 안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래서 이 뉴 스타트도 가만 보면 그런 적극적인 상상요법에 속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가 얼마나 뜻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해? 글자니까. 역시. 글자는 뜻 아니에요. 글자 이코르 뜻이야. 그러니까 뜻이 변하면 유전자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고. 내 뜻이 달라지면 내가 편지를 써놓고, 그렇죠? 내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글자 바꿔요, 안 바꿔요? 반드시 뜻은 글자를 지배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이제 지금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과학적 차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 자,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생각, 느낌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뜻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네? 네. 마음에 들어가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그릇 속으로 뜻이 들어갑니다. 마음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죠? 뇌죠, 뇌. 뇌 없으면 마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뜻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은 뇌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뇌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뜻이 들어왔냐에 따라 뇌파가 달라져요. 뇌파. 뇌파가 달라. 우리 몸은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뭐가 있어요? 전류란 게 있어요. 이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류.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가 나갑니다. 그렇죠? 방출이 돼. 그 에너지가 파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전류파 또는 전자파가 흘러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우리 인간의 몸에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뭐가 흘러?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파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 건강 상태가 어떤 건강 상태이냐를 검사해 보려면 뭐를 검사하면 돼? 뇌파 검사를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찍는 뭐 MRI 이런 것도 다 그 전자파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가 어떤 형태로 찍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이 달라. 그래서 아, 여기에 암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을 그러니까 자기파, 이제 MRI는 자석이거든. 자기파가를 몸에 쪼여주면 그 자기파가 정상적 조직을 통과할 때와 암 조직을 통과할 때 그 파동이 달라. 그 파동의 변화. 그래서 아, 이거 나쁜 파동이야. 그러면 여기에 암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려면 뭐를 찍어야 돼? 어디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찍어야 돼? 심장에서. 그 심장에서 났다. 심장을 통 심장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찍는 것을 심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그 우리 몸, 우리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파동이 있어. 왜?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그 파동이 건강한 파동인가, 나쁜 파동인가, 이상한 비정상적인 파동인가, 그 파동의 모양이 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체 전류,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생체 전자파.
생태 전자파는 영어로 바이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야. 바이오 생체,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 이게는 전. 마그네틱은 뭐예요? 자석이니까 자. 웨이브는 파. 네. 생체를 통하여 통과하고 있는 전자파의 네. 파의 모양을 보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파에는 왜 그러냐면 파동에는 그게 어떤 파동인지를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파. 그러면 파는 뭐예요? 파는 파동입니다. 이런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을 우리는 무슨 파동이라고 불러? 잔잔한 파동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파동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성난 파동이라고 그래. 여러분 몸 안에 이런 잔잔한 파동, 이 잔잔한 파동을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이 알파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수미, 조수미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잘하네. 이러면 알파파로 우리의 뇌파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번에 조수미 씨의 언니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수미 씨 언니. 예. 그 동생은 조수미고 언니는 조미미야.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예. 조미미, 우리 양양이 그 우리 처갓댁이에요. 거기에 참 착한 개가 있는데, 예, 개 이름도 미미예요. 성은 이미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잔잔해질 때 알파파로 바뀌어. 사람들이 보통 때 뇌를 지배하고 있는 파는 베타파라는 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뇌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파파 그랬죠? 알파파는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거는 베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동안에 그 사람들의 뇌에 흐르고 있는 파동이 이런 베타파입니다. 자, 알파파는 부드럽죠,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좀 늦어요. 이게 늦은 게 아니라, 이게 정상 속도예요. 근데 베타파는, 좀 조급해. 그렇죠? 조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을 받아요? 파
파동의 모양이 좀 날카로워. 다른 말로 하면 까칠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걱정스럽고 이제 이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면 내 파가 항상 베타파야. 근데 베타파를 가져 보면 간간이 때때로 무슨 파도 나와? 알파파도 여기저기 섞여 있어. 이때는 어떤 때냐, 어떤 순간이냐면, 잘 될 거야. 괜찮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은 알파파처럼 부드러운 파가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근데 말이야, 내 주치의가 너무 나한테 뭐여? 깐깐해. 의사 선생님 바꿔볼까? 볶을까?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고, 상당히 아주 무선적이에요. 불규칙적이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서서 가면서 이 베타파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이 베타파는, 그러니까 이 뇌파가 이제 뇌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통과해요. 뇌파가 어디를 뭘 통해서 흐르고 통과해? 신경을. 그래서 뇌파는 신경을 타고 온 생체를 다 흘러. 그래서 이것이 생체 전자파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생체 전자파야. 이 생체 전자파가 신경을 타고 흐르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영향을 어디다 미치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전자파 중에 제일 나쁜 전자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파는 뭐게? 그게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방사선, 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걸 다 뭐예요? 다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의 그 파동, 주파수 이것에 따라서 이름만 좀 다르게 붙인 거야. 그래서 X광선은 주파수가 얼마 이상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의 뇌 알파,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예를 들어서 조수미의 노래를 다 듣는다. 여러분이 저 우리 마당 그 계곡 그 벤치에 앉아서 앞에 보이는 뭐예요? 그 숲을 바라본다. 참 숲이 좋다. 공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샥 변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수상한 파동이 있어. 이런 파동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밑에 보면 이거는 파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엉성한 파동이야. 이런 것을 델타파라고 그래.
여러분 뇌에 델타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졸려요. 네. 운전하고 있는데도 졸려. 나는 안 졸고 싶다니까. 졸면 큰일 나잖아. 그래도 졸려 안 졸려. 그래서 졸림 쉼터에 들어가서 자야 돼. 강제적이에요, 상당히. 네. 그 참, 그 나는 안 자고 싶으면 델타파가 안 돼야 되잖아. 안 자고 싶어도 델타파가 된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지 베타파가 될지 또는 델타파가 될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도 하지도 뭐예요? 않는데 델타파가 싹 돼. 그러면 막 안 잘 수가 없어. 꼬꾸라진다니까. 내가 자야지 안 그랬는데도.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늦었어. 온 가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아빠가 지금 곧 올 거라고. 근데 이 아빠가 뭐요? 졸려 죽겠는 거야.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체 전자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조절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생각도 탁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예.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 나 좀 봐, 그래요. 주로 여자들이 많아. 여러분,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런 게 다 좀 여자부터 둔해. 우리는 어머머 나 좀 봐 이런 말 안 해. 응. 여자들은 금방 알아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요소 때문에 여자들은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감이 약해요. 자. 왜냐하면 남자들은 훨씬 더 여자들보다 뭐예요? 이론적이야. 우리는 이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뭘 가지고 얘기해? 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이론만 가지고 따지면 여자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감을 못 잡을까? 답답해. 지금 여자는 여보 당신 날 좀 사랑해줘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걸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앉았어. 답답해 죽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그럼 이런 강의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의 그 감성적인 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결국 감성에 들어가면 안 돼. 결국 남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게 되는 거야. 여자는
왜냐면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또 판단해요. 왜? 자기들, 여자들끼리는 당연히 알아차리게 돼 있어. 근데 남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거지. 안 되는 건데 뭘 그래. 그래서 아하, 이런 게 안 되는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알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맨날 싸워. 그게 안 돼요. 그 뭐냐면 남자의 뇌하고 여자의 뇌가 이게 달라요. 기능이 달라.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텐데 왜 우리들의 뇌파가 내가 원하지 않는 파가 될 수 있냐? 나는 자기 싫어. 지금 계속 운전해서 빨리 집에 도착해야 돼. 나는 빨리 가야 돼. 이제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델타파가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뇌파가 나는 베타파나 알파파를 원하지, 원해. 그러나 내가 내 뇌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내가 원하는 뇌파가 안 돼. 예. 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내가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알면서도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돼? 그거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정제가 뭐예요? 그거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이야. 응?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막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려. 왜냐면 여자로서는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뭐예요? 없어요, 또.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뇌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바뀌어 변할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뇌파가 바뀌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잔잔한 바닷가에 그 벤치에 앉아서 야 갈매기들, 네, 푸른 바다, 저 구름도 너무 이뻐. 그 벤치에 내가 앉았다는 것은 나는 알파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벤치에 앉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바다의 풍경을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그 풍경이 나의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내 파를 이런 베타파이다가 이런 알파파로 변한다는 것은 뇌파도 뭐예요?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라니까.
그러면 저 내 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하, 오늘 정말 너무너무 바다가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 파가 변해. 그러면 그 느낌이란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느끼면 알파파가 되고, 또 알파파이다가 나쁜 느낌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떻게 돼? 베타파로 변해버려. 내 파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그래서 남편들은 마누라의 눈치를 잘 살펴야 돼. 네. 그래서 마누라가 약간 베타파 끼가 있구나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이뻐 보여? 제가 상투적으로 써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나는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눈 깜빡할 순간도 아까워. 그거는 거짓말이야. 여자들은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성의를 보고 감동해요. 그 성의를 발휘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나는 내 아내, 내 팔을 알파파로 어떻게 바꿔주고 싶다면, 마누라도 거짓말인 줄 알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성의가 들어있는 거야. 그 성의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 예. 예. 그러면 그 성의 속에서 암도 낳는 거야. 예. 이런, 이게 비밀이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 치유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똑같은 말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말이지만, 그거를 내가 성의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의가 나에게 전달이 돼. 이렇게.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뜻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 자, 그러면 그 성의를 느끼면 그게 이제 그 성의가 사랑이다, 결국. 그럼 그 사랑을 느끼면 왜 나의 베타파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전자파인데, 그 전자파가 알파파라는 좋은 파로 변할까? 그거는, 여러분, 에너지의 파동이 변하려면 반드시 그 파동,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베타파보다 더 뭐요? 센 사랑파가 와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런 실없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그런 실없는 소리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인데, 내 발을 알파파로 바꾸어 주려고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하는구나. 그 성의가 고마운 거야.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그 성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베타파가 알파파로 어떻게
변한다라면, 변해요. 변한다면, 왜 변하는 거예요? 그 성이 그 사랑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생기라고 그런다니까. 사랑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그것이 뇌파가 변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한 말씀을 던지면 그것이 우리가 그러잖아. 마음의 파동을 일으켰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 속에 그 성의 속에 성의 속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에너지가 있고 없고를 측정하는 기계 자체가 무슨 기계예요? 전기 기계야. 그렇게 전기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전기 에너지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든 기계치고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아직도 안 나왔어.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 사랑이 탁 있는 곳에서, 이제 기계가 여기 한 대 있다면, 나는 당신이 너무 이뻐서 눈 깜짝하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 이 기계가 뭐예요?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기계가 없어. 그런 기계는 뭐게? 어디서? 사람은 못 만들어. 우리의 뇌야. 뇌는 그거를, 그 에너지를 감지해.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 파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 생기 속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죠. 박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핸드폰을 사용 중이면 그 핸드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별로 좋지 않은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전자파가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없게. 예, 그게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아주 센 전자파야. 주파수가 너무너무 빨라. 에너지가 강력해. 그래서 우리의 그, 지방, 근육, 이런 건 그냥 통과해버려.
그리고 뼈 같은 건 통과 못하니까 또는 암 덩어리는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전자파예요, 엑스레이도. 그런데 엑스레이에 그 센 전자파가 통과하면 우리 세포가 멀쩡하게 안 멀쩡하게 안 멀쩡합니다.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DNA라는 물질을 어떻게 파괴해.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세게 많이 쪼이면 뭐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 폭탄 틀어서 그 방사선 전자파야 방사선도. 그 전자파 그러니 그 후에 백혈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핸드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너무 핸드폰을 자주 장시간 동안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라는 것은 이 거리에 따라서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딱 붙었을 때와 그다음에 뭐요? 이렇게 한 뼘 정도 어떻게 떨어뜨려서 거리를 두고 하면 거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 있어. 거리 그러니까 시간과 전자 전기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뭐요? 제한을 받죠. 그러나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너무 이게 강한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미국 가서 그 전공이 이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첫째, 요즘은 영어를 대충 다 잘 배워가지고 영어가 통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 실력이 엉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발음부터도 의과대학생들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도 영어. 그래서 영어 때문에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왜? 환자들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리고 나도 또 환자들이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도 의사가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어떤 때 환자들이 신경질 내고. 근데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은 상대방 앞에서 신경질 내는 거를 참 자제를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스트레스 쌓여 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내 속에 이 뇌파 이제 이게 베타파인데 베타파의 그 주파수가 1초에 14 내지 30번 파동인데 이게 이제 베타파가 빠른 베타파가 되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막 띵 하고 막 뭐가 찌직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럼 이걸 좀 시켜야 돼. 이 과부하가 걸린 거야. 그때가 이제 신혼 때야.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서 군의관 생활 끝나고 그렇게 되면 후닥닥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무조건 선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한국 사람이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의사는 뭐요? 이틀 일하고 사흘째 뭐요? 밤샘 해야 돼. 그게 이제 당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샘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다음 날 근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3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밤샘하기 전날도 병원에 있었지. 밤샘한 날 밤도 병원에 있었지. 그리고 밤샘하고 나서 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 36시간 근무해. 36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마누라는 미국의 친구들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카톡도 없고 예, 미국 오면 완전히 뭐요? 외톨이야.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예. 그런데 남편이 오면 좀 뭐요? 대화라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남편은 어떻게? 36시간 일하고 오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자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또 깨가지고 또 출근하는 거야. 그게 연속이니까 좀 남편이 좀 정신이 있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뭐 밥도 좀 앉아 종이 같이 먹고 하는 거는 하루밖에 없어. 하루 그 다음에 이틀은 바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죽을 지경이야. 할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누라한테 힘들어 죽겠다 이랬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때 이제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겠고. 풀 방법이 뭔데? 어떻게 풀을게? 아,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하자. 우리 외할머니가 제 어릴 때 제가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외손자 1번이었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그 외할머니가 저를 무릎 베개를 베고 그 과수원 외갓집 여름 방학 때 마당에서 요즘은 그 은하수를 못 봐서 참 할머니가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지금 울산에 우리 가족 묘지에 묻혀 계셔. 그런데 돌아가셨을지라도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 한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을 초월해.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생기는 이런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여기서 뜻, 그러면 이 뜻을 결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뭐예요?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사랑 반대 증오. 여기에 진선미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 근데 이제 진선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그 다음에
미의 반대는 추함. 더럽다. 여기 내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생체 전자파, 뇌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서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여러분이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 틀림없는 과학적인 사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자, 사랑하자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증오와 분노, 이렇게 되면 내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렇죠? 사랑 안 하면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한 것이고 그 반대쪽의 선택의 결과는 뭐예요? 그게 병이고 죽음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랑해야래.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래. 그게 아니야. 이건 하나의 법칙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미워하면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뭐예요? 벌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택의 문제지 하나님이 자기 우리가 인간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너무 새끼 너 혼 좀 놔봐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거기 이 시점에서 달라져야 돼. 아, 그렇구나. 결국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죽음, 이 증오, 분노는, 자, 여기 이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오, 분노, 거짓 이거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게 이제 악령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철저히 조건적이기를 강제합니다. 말 안 듣는 놈들은 뭐요? 벌 줘야 됩니다. 말 잘 들으면 뭐요? 상 줘야 돼. 이런 원칙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당해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아,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기심, 자기중심적 욕심에 불과하구나.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무엇을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에 받아들여야 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야. 그것을 우리 마음이란 그릇에 받아들이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로 돼서 알파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때는 베타파로 망가져 있고 고생하고 있던 그 우리의 유전자들이 이제는 좀 조용해지고 평안한 잔잔해지는 그때 드디어 여러분의 망가졌던 유전자는 다시 복구되기 시작하고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지게 되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복구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아. 나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대한 이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모두 정말 알파파를 가지게 되시고 또 그 알파파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